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개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어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 해가지고 강화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했었죠. 그걸 좀 기억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거기 보면 법률상 용도지구 분류 이렇게 돼 있죠. 그 법률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저 밑에 2번 제목에 내려갑니다.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 번이 나오죠. 시행령상 시행령 거기다가 또 밑줄을 그어보시고 세 번이라고 한번 밑줄을 줘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방가로 3번 시도 대도시 조례가 나오죠. 그것도 조례 동그라미 치시고 조례로 용도지구를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시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세 번 돼 있죠. 세 번 동그라미. 그 밑에 2번 시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신설되어 있죠. 신설 동그라미. 그 신설은 지정 뭐 이렇게 새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용도 지구도 우리의 학습의 목표는 뭘까요? 존이죠. 존에서 우리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지정하는가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건 우리가 대답하실 수 있죠. 누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다 관리계획을 하는 거죠. 누가 결정권자가 이렇게 하지. 결정권자. 결정권자 한번 더 적어볼까요? 장관 결정권자 있습니까? 장관 결정하죠. 광역자치단체 다 결정합니까? 광역도 다 결정하죠. 기초 중에는 누구만? 기초 중에만 대도시만. 얘들이 무슨 절차로? 도시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한다.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용도지역도 똑같다잖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전부 관리계획 절차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용도지구도 뭐를 한다고요? 행위자 하는 거예요. 행위자 아까 용도 지역은 행위자 몇 개 했죠? 세 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근데 말이죠. 우리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서 하는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도 지역에 제한이 세 개가 있었죠.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겁니다. 그는 건폐율, 용적률은 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 제한을 지역에서 하는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과 지구가 두 개가 지정되어 있으면 행위자는 어디를 제한받는다고 했어요? 커피에 설탕 타면 두 개 다 받는다니까. 지역 지구에 대한 걸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행위자는 우리가 지금 이번 진도에서 용도 지구 요건 학습 목표가 아니고요. 용도 지구의 종류 암기하시는 거 요걸 우리는 학습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용도 지역도 지역 종류 외우는 게 학습 목표였죠. 그걸 용도 지구는 지정과 세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용도 지역도 물론 세분했습니다만은 용도 지역은 법률에서 지정하는 게 아홉 개가 있다 이 말. 법률에서 용도지구 9개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없어요. 지금 대통령령에서는 용도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만 용도지구를 9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의 특징은 뭐냐? 법률에서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조례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용도 지역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용도 지역은요, 조례로 새로 만드는 건 없어요. 아까 주상 공록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지. 없는 용도 지역을 뭐 만들고 이런 건 안 돼. 근데 용도 지구는 조례로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신설할 수 있다고. 새로 지정을. 자, 용도 지구가 뭐였습니까?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이었죠. 근데 설탕하고 크림만 넣어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가져가서 다른 걸 넣어 먹어도 된다니까.
그 용도지구는 조례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여기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지역은 조례로 새로 못 만들어요. 주상공록을 세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주상공록이 뭐 주거지역에 전용지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거 말고 새로운 걸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근데 조례 내용은 공부 안 하죠.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보거든. 그럼 우리는 조례로 용도지구를 새로운 걸 지정, 신설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63페이지 제목이죠. 제목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이죠. 63페이지 맨 밑에 시도 조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신설할 수 있다. 새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번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법률에서 우리가 9개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요 지정된 걸 세분을 해요. 요 지정된 걸 쪼갤 수가 있는데, 물론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됩니다. 우리 용도지역도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죠. 용도지역도 주상공덕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죠.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세분도 하지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례로 새로운 걸 신설, 지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요 지정된 거 있죠. 요 9개 중에 몇 개를 조례로 말할 수 있고 세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례로 세분하는 건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주상공덕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용도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네 가지거든요. 사실상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일단 우리는 경중특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 경중특은 세 개인데, 이 지금은 그냥 그냥 대가리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라는 게 있어요. 경관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세 분이 된 것 중에서 특화경관지구라는 게 있는데요. 요 특화경관지구는 조례로 또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특 3개인데 요거까지 하면은 총 몇 개? 4개. 요 4개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뭐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자, 용도지역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건 주상공록밖에 없어. 대통령용으로 세분하는 것도 주상공록밖에 없어. 근데 지구는 조례로 세분하는 건 경중특. 자, 대통령용으로 세분하는 건 5개입니다. 대통령용으로 요 9개 중에 5개를 대통령용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외울 거냐면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보, 경, 방, 취계 이렇게 외울 겁니다. 보, 경, 방, 취계. 자, 지금 외웁시다. 법률에서 지정한 게 몇 개라고요? 9개. 9개 중에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게 몇 개라고요? 5개. 5개를 뭐라 외운다? 시작. 보경방 취계. 그 중에 또 9개 중에 조례로 세분하는 게 경중특. 가볍고 무겁고 특히 무겁고 올라갈수록 경중특. 또 경관지구 중에 특과 경관지구라는 게 있어. 얘까지 또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으니까 총 4개가 세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자, 먼저 법률상 용도지구 분류 해가지고 자, 칠판을 또 보세요. 그러면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5개를 외웠죠? 보경방 취계라고 외웠죠? 외웠으면 몇 개만 더 하면 9개가 돼요? 4개만 더 하면 되잖아요. 4개. 그 4개는 복고 특방입니다. 복고 특방. 자, 처음에는 뭐 어색하겠지만 자꾸 외우시면 돼요. 복고 특방. 그럼 9개를 지금부터 외워봅시다. 9개를. 시작. 보경방 취계 복고 특방. 이렇게 9개를 암기하시면 돼요. 법률에서 지정한 9개 외우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보경방 취계 또 복고 특방 9개.
아홉 개 중에 다섯 개 대통령 세번 하는 거 뭐라고요? 호경방 징계. 조례로 세번 되는 게 뭐라고요? 경중특. 할수 있죠? 자, 먼저 왼쪽 62페이지 봅니다. 법률상 용도지구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법률로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좀 줘볼까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얘들이 누구예요? 결정권자죠. 얘들은 다음에 은안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변경 항상 나오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해됐죠? 결정권자가 얘네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9번. 10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는 지금 없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건 없으니까 법률에서 지정하는 9개밖에 없습니다. 그 9개를 우리는 보경방 취계 5개 하고 복고 특방 이렇게 9개를 외운 거예요. 자, 보경방할 때 경이 경관지구입니다. 일단 제목만 눈으로 익혀줍니다. 경관지구. 그 다음에 보경방 취계할 때 방자가 두 개가 있죠. 3번, 4번.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경방할 때 방은 방제지구입니다. 보경방은 방제지구예요. 그러면 보호가 뭐냐? 6번, 5번이죠. 5번. 보호지구. 보호지구. 그러니까 보경방은 나왔죠? 보호는 뭐다? 보호지구. 경은 뭐다? 경관지구. 자꾸 읽으셔야 돼. 자꾸 이름을 익히셔야 됩니다. 방이 뭐다? 방제지구. 방제는 말 그대로 재해를 예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해를 예방한다. 그 위에 3번에 방화는 뭡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아시겠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게 방화고,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재고. 그러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는 말은 불에 타는 걸로 재료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방화고, 재해를 막는 게 방재입니다. 그럼 보경방할 때는 방재예요. 보경방. 보경방 됐어요. 취계, 취가 뭡니까? 6번에. 취락지구죠. 취락지구가 있고. 예. 개가 뭡니까? 7번에 개발진흥지구. 자꾸 외우셔야 돼. 개발진흥지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가 뭐예요? 보호지구.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방이 뭐예요? 방제지구. 취가 뭐예요? 취락지구. 개가 뭐예요? 개발진흥지구. 이게 보경방 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복고 특방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9번에 보세요. 9번에 뭐가 있어요? 복합 용도지구 있죠? 복합 용도지구. 올해 새로 신설된 건데,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안 됩니다. 고가 2번에 있죠? 고도지구. 고가 2번에 있잖아요. 저 위에. 고도지구.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지금 그 왼쪽 페이지 보시는 거 있는 거야. 그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보경방 측에 먼저 보고 복고 특방 보시는 거잖아. 복합 용도지구 이번에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 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고 특이 어디에 나와 있어? 8번에 나와 있죠? 뭐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다는 뜻이죠.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다. 그럼 복고 특 방이 뭔가요? 방화지구 있죠? 저 위에 방화지구. 그렇게 해서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복고 특방.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그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제목 다시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몇 개? 다섯 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보경방 취계. 그 오른쪽 페이지 표에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표. 보경방 취계. 자, 순서, 우리가 외운 순서대로 가봅시다. 보가 뭐예요? 보호지구.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방이 뭐예요? 방제지구. 보경방. 취는? 취락지구. 개는? 개발진흥지구. 그걸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보경방 취계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니까 대통령령은 공부해야 되겠죠?
요 종류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워봅시다. 거기 보경방 취계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거든. 보경방 취계. 자, 보고지구는 어떻게 세분이 돼요? 첫 번째 무슨 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죠. 보호지구인데 보호지구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 역사, 문화, 환경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사실상 세 개죠. 역사, 문화, 환경 아시겠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있고 또 무슨 보호지구 있어요? 중요시설물이죠.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 생은 뭔가요? 생태계 보호지구죠.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역중생으로 외웁니다. 보호지구는 역중생입니다. 역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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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중생 보호지구예요. 보호지구예요? 보존지구예요? 보존지구 하면 안 돼요. 보호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이따가 올해 없어질 거야.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역은 뭐? 역사, 문화, 환경. 자꾸 읽으셔야 돼. 중은 뭐? 중요시설물. 생은? 생태계. 요걸 외우고 계셔야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 목적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경관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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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되어 있죠? 자, 요걸 거꾸로 좀 외우겠습니다. 특, 시자로 좀 외울게요. 특, 시자. 특, 특이 뭐다?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 이 경관지구가 이렇게 특시자로 나누지죠? 나누지인데 얘는 특별히 또 조례로 세분, 더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관지구는 여기도 세분됐잖아.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도 세분되고 필요하면 조례로도 뭐하고 세분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으로도 특시자 세분돼 있잖아. 근데 필요하면 경관지구는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다 이 말. 아시겠죠? 그리고 특화경관지구를 또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다 이 말. 시가 뭐예요? 시가지, 시가지. 시가지를 외우세요. 시가지 경관지구. 자가 뭐예요? 자연 경관지구. 자, 시가지, 자연. 시가지, 자연. 외우세요. 시가지, 자연 경관지구입니다. 한번 더.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눠진다? 특, 시자. 특, 특이 뭐죠? 특화 경관. 시가 뭐죠? 시가지 경관. 자가 뭐죠? 자연 경관. 왜 제가 거꾸로 외웠느냐? 그 밑에 방제지구 있죠? 방제지구가 똑같습니다. 이름이 시자입니다. 시자. 우리 경상도 말로는 쉬자입니까? 시자입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러지.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가자 한다고 사람이 쉰다는 뜻이 아니고 쉬었다 가자 이러지. 이 발음이 이렇게 하잖아. 얘는 특시자. 경관지구는 경관이 좋으니까 특별히 좀 쉬는 거고 방제지구는 시자. 이름이 똑같아요. 시가 뭐예요? 시가지. 자가 뭐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시가지 자연.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경방. 그런 경방을 같이 외워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있죠. 취락은 어떻게 나눠져요? 자연 취락하고 뭐 집단 취락이 있어요. 자연 취락. 다음에 자연 취락이 뭐고 집단 취락이 뭔지 알면은 그냥 쉽게 이해갑니다. 자, 자연 취락, 집단 취락이 있습니다. 자연 취락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겠죠. 집단 추락은 인위적으로 집단화 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추락, 집단 추락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지능지구 있죠. 개발 지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을 뭐 한다? 진흥한다는 뜻 아닙니까?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개발 촉진지구라는 게 있었는데, 돼가지고 이름이 바뀐 거야. 개발을 진흥 촉진시킨다. 이 말이에요.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촉진하느냐 이게 문제거든. 자, 주거개발지능지구 있죠. 요거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업
유통이 있죠. 산업하면 뭐가 떠올라? 공업 아닙니까? 유통, 물류 아시겠죠? 예, 공업이나 유통, 물류 위주로 개발한다. 이게 산업 유통이고요. 그 다음에 관은 뭐예요? 관광? 휴양이죠. 관광, 휴양. 그래서 우리는 주, 산, 관 이걸 외우셔야 돼. 주산관. 자, 주는 무슨 기능이죠? 주거 기능. 산업 유통은 공업 유통 분류, 관광 휴양은 관광 휴양. 말 그대로죠. 이런 걸 기능 걸 위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게 개발 지능 지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요런 기능이 두 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요런 기능이 두 개 이상. 그러면 우리는 무슨 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라고 합니다.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이게 기능이 두 개 이상이고, 지금은 내용까지 모르셔도 돼요. 외우는 게, 제목 외우는 거고. 근데 주산관 말고, 주산관 말고, 다른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특정개발지능지구입니다. 특정개발지능지구. 복합은 주산관이 두 개 이상이고, 특정은 주산관 외의 기능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일단 주상관을 외워야 돼요. 주상관 외우고 복특입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주상관 복특.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요거 종류 암기하시는 게 우리가 네, 이번 진도하고 1, 2월 과정까지 우리 학습 목표예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보경방 취계. 따라하세요. 보경방 취계. 보거지구는 뭐라고요? 역중생. 경관지구는 특시자. 방제지구는 시자. 취락지구는 읽으세요. 괜찮아. 개발지능지구는 주산관 복특. 이럴 수 있죠.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주산관 복특. 취락지구는 자연집단. 방제지구하고 경관지구는 특시자, 시자. 얘는 역중생. 이렇게 외워줍니다. 요게 우리가 하실 이유. 그러면 법률로 지정된 거 우리가 아홉 개 다 외웠죠? 한번 해볼까? 보경방 취계하고 복고특방. 자, 복고특방 한번 더 찾아봅시다. 복이 뭐던가요? 복합. 용도지구, 복합, 고가 뭐예요? 고도지구, 특이 뭐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방이 뭐예요? 방화지구, 요 아홉 개 외우고, 대통령용으로 세분되는 거 다섯 개 외우고, 그러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말할 수도 있고,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세분되는 건 경중특. 이것만 외우면 되고. 아시겠죠? 예, 대통령으로 세분되는 건 어떻게 세분되는가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신 데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이 나오는데요. 65페이지 나오죠?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용도지구는 커피에 넣는 설탕 크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상 커피에 설탕을 넣을 때 한 스푼만 넣어라, 두 스푼만 넣어라 이렇게 정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정해? 그리고 용도지구는요 대부분 건축 제한을 조례로 합니다. 대부분 뭘로 한다고? 조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경관지구 지정돼 있네. 어? 경관지구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례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대부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 없는 건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공부하실 거고. 조례 내용은 우리가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냥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용도지구는 그걸로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뭐가 나올까요? 용도 구역이 나오죠. 이제 용도 구역을 보시는데 자,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를 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용도 지구에서는 뭐를 했느냐? 종류 배웠잖아. 용도 구역은 역시 우리 학습의 목표가 대상과 절차예요. 존이거든. 자, 물론 용도 구역도 뭐 한다? 행위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용도 구역은 요 지정 절차의 결정권자가 할 거 아니에요? 이 결정권자가 이 지역이나 지구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역이나 지구하고는 조금 결정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결정권자가 당연히 무슨 절차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용도구역 종류는 그냥 우리가 대도, 시, 수, 입 다섯 개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갑니다. 용도구역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파트예요. 용도구역까지 지금 우리 용도, 우리 지역 지구 구역 다 종류 공부하신 거잖아. 용도 구역은요, 요 종류 말고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용도 구역은 이걸로 끝이야. 제일 복잡한 건 용도 지역의 종류가 좀 21개나 있었고, 또 주상공덕은 조례로도 세분할 수 있었고, 맞죠? 용도 지구도 5개는 대통령으로 세분이 됐고, 요 4개는 또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좀 복잡했지만, 용도지구는 그냥 요 종류의 다섯 개로 끝이에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념만 일단 이해하고 갑니다. 개념이 뭐였던가요? 앞에서 봤죠? 지역, 지구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 완화해서. 그죠? 근데 지역과는 전혀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했었죠? 그걸 이해하시고요. 거기에 용도구역은 제목에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1번에 무슨 구역? 읽어보세요. 개발? 그거는 많이 들어보신 구역이죠. 다음 페이지 2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밑줄, 도시자연공원. 3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고요. 넘기세요. 4번에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넘겨보시면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요 다섯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용도구역.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77페이지로 바로 가세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계신 건가요? 계획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집행이란 건 당연히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보신 거죠. 이것을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하기도 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하겠다 하는 제도였고, 우리 행위 제한은 지역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셨고 지구나 구역에 관한 내용은 행위 제한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나 구역은 종류만 외웠습니다. 종류만 외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3번이 나와요. 3번에 기반시설을 뭐 한다고요?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도 하고 계량도 하고. 자, 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도 무슨 내용으로, 무슨 결정으로 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4번은 도시 개발 사업이죠. 그리고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이었죠. 자, 우리가 3번, 4번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한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물으면 뭐라 대답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종류가 몇 개예요? 3개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3개예요. 요 3가지 사업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요 세 개를 말하는데, 그런데 요 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있죠? 요 사업은 법이 따로 돼 있어.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요 법하고 도시 및, 혹시 기억나시면 읽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뭐 한다? 정비한다. 정비법이죠. 요 두 가지 법은 제가 국토계획법에서 분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분가. 자, 분가란 얘기는 본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틀림없이 뭐의 내용이에요? 무슨 계획의 내용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맞죠? 관리계획은 국회법에서 결정하는 계획이잖아.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법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너무 컸어. 내용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법을 따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분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하세요? 분가했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사업이 비슷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비슷하지. 본래 한 집안 식구였다니까.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따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비슷하지만은 또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사업을 공부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비슷비슷한 내용이 다 있거든. 한 집안 식구니까.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법을 어정쩡하게 한두 바퀴 돌면은 헷갈려 죽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봤는지 여기서 봤는지 여기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아예 모를 때는 그냥 뭐 상관이 없는데 조금씩 알면은 뭐 헷갈리고 섞이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있다고 법이 따로 돼 있다고? 따로 돼 있죠. 그러면 계획사업이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사업은 몇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3번. 3번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하는 계획사업은 3번밖에 없고 4번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 계획사업이 3개인데 왜 따로 3번, 4번 따로 적어놨겠냐 이 말이지. 따로 적어놓은 이유는 요거는 국회법에서 하지만 요거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국토계획법 끝나면 우리는 무슨 법 공부하고? 도시개발법. 이 법이 끝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 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분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개 중에 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공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기반 시설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 되는 시설.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도로 상하수도 필요하죠. 도로가 없으면 안 되고 상하수도 우리가 지금 건물은 지었는데 수도 물 안 나오고 하수도 물 빠지는 물 없고 이러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 거기다가 공원이나 녹지나 학교나 아시겠죠? 요즘에는 지하철 같은 것도 기반시설이고 다 기반시설 아니에요? 공동구 뭐 이런 것도 다 기반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는 무슨 절차로 해라? 관리계획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법은 제일 큰 목적이 재정 취지가 난개발을 막는 건데 난개발 막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도 계획으로 하자는 건데 계획으로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계획으로 한단 말은 미리 기반시설을 미리 깔아놓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도시와 재래도시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의 재래도시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쪽에 뭐 국제시장 어쩌고 저쩌고 대신동 올라가고 부산에는 산악지대가 많죠. 산을 깎아서 동대를 만들고 그게 계획도시예요? 그 재래도시예요? 재래도시잖아. 그럼 집을 먼저 지은 거야.
집을 지으니까 먼저 건물을 짓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도로를 내다보니까 도로가 꼬불꼬불 이렇게 되고, 응? 그렇잖아요. 근데 계획도시가 뭐 어때요? 도로가 쫙쫙 뻗었죠. 계획도시는 도로를 먼저 도로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집 지을 땅, 뭐 할 땅, 뭐 할 땅을 다 계획을 짜놓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안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 계획도시 가면은 뭔가 시원하선. 자, 그런데 그래서 계획도시로 한다는 얘기는 계획사반당이란 기반시설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등등등을 다 계획으로 짜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업을 계획사업을 할 수는 없죠. 계획사업은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부산은 부산시에서 입안해서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공익사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개인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인사업은 즉 계획사업으로 안 하면은 이런 뜻이죠.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법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회법에서 받으라고 하는 허가가 무슨 허가예요? 자, 요것이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건축허가하고는 달라요. 건축허가는 아까 제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안전하게 짓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얘는 난개발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뭐를 검토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기환경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한다는 거예요. 허가를 하면서 이 건물을 지어도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와도 주변 환경과 어떤 조화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서만 한다고요.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검토하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맞추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하죠? 난개발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여섯 개를 다 공부하면은 요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하실 거거든. 그럼 제가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이 사업이 계획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계획사업으로 안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지림도 만들고 상하수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사업으로 해버리면 문제없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 기반시설, 도로란 기반시설을 부산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로를 쫙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 도로는 공도예요. 우리 부산시민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야. 그럼 내가 그러한 도로에 내 땅이 접해 있으면은 그냥 도로 문제는 해결된 거야.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뭐 해야 된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입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한다고요? 네, 계획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계획사업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계획으로 안 하면은 뭘 받는다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기반시설이라는 걸 뭐 한다고요? 설치,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 이걸 정비할 수도 있고 개량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너무 기니까 요거 갖고 지우고 자, 요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개인적으로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요거는 어디까지나 한 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통해서 집행하는 게 우리 국회법 원칙이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결정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기반시설은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 도로라는 건 기반시설인데 요걸 부산시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그건 그냥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야.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했다는 건 부산시에서 한 거고, 부산시에서 결정해서 설치하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 부산시민 모두일 것입니다. 공익시설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허가받아서 설치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얘는 계획시설이 아니고요. 그냥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기반시설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이 있고 그냥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서 무슨 절차로 결정을 했을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관리계획 결정 안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이렇게 물어봐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면 이쪽 밑으로 가는 방법은 공익사업이죠. 요거는 공익,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은 중요한 공익시설이에요. 요거는 공익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으로 가. 공익사업으로 가면은 수용해서 사업합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로 부지, 공원 부지를 만들면요, 그건 수용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수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땅을 사들여야지, 자기가. 자기가 땅주인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고, 아시겠죠? 소유권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개인사업이고, 요거는 공익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설치를 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설치하면은 우리는 이 사업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사업이란 말만 붙여주면 돼. 그럼 요거는 공익사업 아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아니죠? 아니요. 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일반 개발인이 허가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거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맞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 세 개죠. 세 개 중에 한 개가 얘야, 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럼 국회법에서 하는 사업은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인데 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다 계획 사업이 아니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하면 그냥 기반 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사업 3개 중에 지금 3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이걸 공부하자 이 말이야. 그럼 이 챕터는 제목이 기반시설이 아니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걸 공부한다 이 말이야. 계획시설이란 말 자체가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하시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77페이지 보면 거기 기반시설 종류가 쭉 나와있죠. 방제시설, 공간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돼있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또 몇 번 또 요거 외워놓고 물어본다. 우리한테 자꾸 뭔가를 암기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 시험은 이 암기의 어떤 그런 시험이 사실상 아니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한두 번 보시면 됩니다.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 그 밑에 이번에 도시공 계획 시설 있죠? 계획 시설의 제목,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반 시설 중 밑줄. 기반 시설 중 뭘로 결정된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요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한 장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관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원칙은 뭘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원칙. 맞죠?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 원칙 볼까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자, 우리 기반시설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밑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라? 결정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 뭐 괄호만 묶어보세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거기까지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이 없다는 건 뭘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받아 설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주의. 뭐라고 적어놨어요? 모든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해하죠? 그 원칙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되는 걸 몇 번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이 박스 내용은 그냥 지문에 가끔 한번 3, 4년에 그것도 한번 정도 뭐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출제되는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서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하는 걸 몇 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책에도 없는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신경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언제 문제풀이 과정 가서 그때 가고, 지금은 우리가 기초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험에 거의 매년 물어보다시피 하는 중요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지, 한번 나왔다고 또 나올 수도 있지만은 목을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만 기억하고 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죠. 관리계획 내용 맞죠? 맞지만은 모든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가실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있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내용이고 최근 들어서서 쓸데없이 뭐 몇 번 물어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학습 목표는 뭐냐? 요 3번에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존이니까 학습의 목표가 대상과 절차고 행위자 아니었죠? 뭐 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요 3번의 학습의 목표가 뭔지 요걸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